걸어서 지구 세바퀴반이라는 여행 에세이로 한때 나 홀로 배낭여행에 대한 로망을 불러일으켰던 바람의 딸 한비아님. 30대에 육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고 40대부터는 한국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으로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일하며 멋진 비혼의 삶을 살던 그녀가 3년 전 모두가 깜짝 놀랄 결혼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당시 한비아님의 결혼 소식에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던 수많은 비혼 여성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비아님이 자신의 뒤늦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입니다. 남편은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구호 전문가 안톤인데요. 월드비전 긴급구호 현장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처음 만나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다가 15년 만에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60대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1년에 3개월은 한국, 3개월은 네덜란드에서 함께 지내고 나머지 6개월은 각자의 일터에서 따로 보내는데요. 이런 삶을 통해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적기는 따로 없으며 가족을 이루는 방식 역시 정답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안톤과 비아 두 사람이 각각 절반씩 써내려간 이 책은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부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꾸려가는 결혼 생활의 에피소드, 그리고 긴급구호 전문가 커플의 인생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비아 언니 오랜 팬이라 이 책 역시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구호 요원 커플의 우선순위와 최소기준. 비아의 글. 2014년 가을 안톤과 나는 마침내 연인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알게 된 지 12년 만이지만 서로 얼굴 보기는 여전히 힘들었다. 그때 나는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초빙 교수로 학부 수업까지 맡아 방학 이외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안톤 역시 터키 남부 시리아 난민촌에서 일하면서 긴박한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느라 짬을 내기가 어려웠다. 일정을 억지로라도 짜맞추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구호 전문가 아닌가? 안톤과 나는 구호 현장에서 쓰는 방식을 우리 관계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바로 우선순위와 최소기준 정하기다. 우선순위 정하기는 열악한 현장에서 시간, 자원, 인력이 부족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다. 무엇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지 따져서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연인이 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어떻게든 1년에 한두 번은 만나는 거였다. 그에 따른 최소기준도 정했다. 구호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최소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최소 기준이란 재난 피해자들이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물, 식량, 피난처, 보건위생 및 보호에 관해 정해놓은 세계 공통의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 지원의 최소 기준은 1인당 하루 식수 2.5리터, 씻거나 조리할 수 있는 용수 5리터 포함 7.5리터다. 이것을 모델 삼아 커플로서 같이 해야 할 날의 기준을 만들어 보았다. 우선 1년 중 꼭 같이 있고 싶은 날은 크리스마스라는데 쉽게 합의했다. 연말에는 둘 다 일주일 이상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새해 첫날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 금상첨화다. 대학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안톤도 휴가를 내서 같이 지내기로 했다. 그는 두 사람의 생일날에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둘 중 한쪽의 생일만 함께 지내도 괜찮다고 했다. 안톤 은퇴 후에는 네덜란드와 한국에서 1년 중 몇 달씩 번갈아가며 지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든 최소 기준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구호연장 요원답게 우리의 계획서는 늘 간단명료한 보고서 형식이다. 첫 번째, 안톤 은퇴 전에는 대학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만나고 한 번에 열흘 이상 함께 지낸다. 두 번째, 여름방학 때는 6월 말 비아 생일이나 8월 말 안톤 생일 중 한 번, 겨울방학 때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함께 보낸다. 세 번째, 안톤 은퇴 후엔 한국에서 3개월, 네덜란드에서 3개월 같이 지내고 6개월은 따로 지내며 각자의 일을 한다. 네 번째, 따로 지내는 6개월 중 최소한 한 번은 한국, 네덜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나 여행한다. 우선순위의 힘은 이런 것인가? 둘 다 늘 시간이 모자라 동동거리면서도 최소 기준에 맞춰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빼놓으니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게 놀라웠다. 내가 박사 논문을 쓰는 동안 안톤이 한국에 머물렀던 시간이 내가 네덜란드에서 지낸 시간보다 훨씬 길었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여름에는 둘 중 한 사람의 생일을, 겨울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매년 같이 보내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한국에서 3개월, 네덜란드에서 3개월, 각자 6개월, 이른바 336 타임도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자발적 장거리 연인 혹은 부부가 되기로 한 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중인데 갑자기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서울댁으로만 살 수 없고 안톤 역시 해외 현장 근무나 네덜란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한국에서 안서방으로만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게다가 나는 다시 구호의 최전선에서 일하려면 1년에 2, 3개월은 현장 근무도 해야 한다. 이런저런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336 타임으로 사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이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딱 맞는 336 타임도 안톤과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변할 거고 그래야 마땅하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에 맞게 우리 원칙을 수정, 변경, 보완하면 그만이다. 그 비율이 444든 552든 본질은 변함없다. 같이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균형 있게 지키는 것이다. 나중에 1년 내내 한 집에 산다 해도 또 그에 맞춰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만 정하면 얼마든지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의 실험적 결혼 생활은 상황에 맞게 고쳐가고 맞춰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랑과 초콜릿은 나눌 때 더 달콤한 법. 안톤의 글. 안톤, 오늘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저거, 저거 할 수 있을까? 비아는 그날의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내 동의를 얻은 후 곧바로 실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그에 비해 나는 느긋한 편이다. 모든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비아, 세상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나의 이런 태도는 어쩌면 이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마감일도 없기 때문에 생겼는지 모른다. 은퇴하기 전에는 나도 비아처럼 빠듯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 살았지만 원래는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사람이다. 강물처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어느 때는 유유히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애돌아가기도 한다. 언젠가 재미삼아 비아와 사주를 보았는데 비아는 몸과 마음의 불의 기운이 지배적인 반면 나는 물로 가득하단다. 이걸 알고 나서는 우리 사이가 서로에게 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비아가 어떤 사안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낼 때나 너무 앞으로만 나아가려 할 때 나는 물의 기운으로 그녀를 차분히 가라앉혀 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느긋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 비아가 정신이 번쩍 나도록 불을 확 붙인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맞는다. 비아는 개띠해의 개자리에서 태어났다. 해당 성격을 훑어보니 타인에게 헌신적이고 솔직하며 호기심이 많고 근면 성실하다고 한다. 나는 토끼띠해의 사자자리에서 태어났다. 사려깊고 관대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속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개띠와 애정궁합이 가장 잘 맞는 띠가 토끼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척 기뻤다. 정말이지 우리는 제대로 만난 셈이다.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될 때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다. 안톤,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해야 해. 비아 의견을 찬찬히 듣고 네가 원하는 바를 온화하게 말해야 해. 비아와 너는 다를 수밖에 없어. 이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좋은 답을 찾아 나가는 거야.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면서. 나는 약 40년간 긴급 구호 및 인도적 지원 전문가로 일하면서 공공의 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 일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지원 사업에 반영하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건 순전히 일을 잘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 개인 생활에서는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었다. 고백건대 가족과 친구보다 나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앞세웠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내 결정을 믿고 따라주기를 바랐다. 돌이켜보면 그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후회할 때도 많다.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고 조금만 더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했다면 좋았을 텐데.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성의 시대에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15세에서 45세 사이에 일어나고 그 후엔 인내, 존경, 신뢰, 지혜 등이 따르는 성숙기가 온다고 했는데 이건 내게 꼭 필요한 진심으로 갖추고 싶은 덕목이었다. 20대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과연 언제 이런 시기가 올까 궁금했다. 비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내게도 이 성숙기가 찾아왔다. 그와 더불어 이해, 공감, 신뢰, 평화라는 성숙기의 덕목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비아도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는 서서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벗어나 우리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내 두 딸 발레리와 깨소는 내가 지난 8년간 훨씬 부드러워지고 덜 까다로워졌다고 말한다. 45년 지기 친구들도 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너그러워지고 밝아졌다고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니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다. 이 모두가 비아와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며 지내는 덕분이라고 믿는다. 아니면 뭐겠는가. 다른 커플들처럼 비아와 나도 사소한 일에서 이견이 생긴다. 우리는 물과 불이라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극과 극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면 당일치기 같은 짧은 여행에 앞서 짐을 쌀 때 나는 비상식량으로 말린 과일 정도만 챙기는데 비아는 군것질거리나 과일을 잔뜩 넣는다. 특히 물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져간다. 집에 돌아와 보면 항상 많이 남지만 앞으로도 비아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도 상관없다.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일도 아니다. 그저 비아는 여행 중에 물과 과자가 넉넉히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된다. 각자 시간 관리법이 달라서 약속이 잡혔을 때 너무 일찍 나가거나 너무 아슬아슬하게 도착해도 각자 물건을 두는 시스템이 달라 거의 매일 상대방이 둔 물건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도 이런 건 다 사소한 일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등 인생의 큰 그림을 공유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관계는 올바른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다. 잘 가고 있는 거다. 사랑과 초콜릿은 나눌 때 더 달콤한 법. 이걸 나누는 사람이 비아라서 참 좋다. 과일 칵테일식 결혼생활. 비아의 글. 1년에도 몇 차례 안톤을 인천공항까지 바래다주고 지하철을 타고 올 때나 혹은 내가 탄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은 언제나 어깨가 허전하고 방금 헤어진 그가 보고 싶다. 공항의 이별이 우리 결혼 생활의 일부라지만 매번 처음인 양 어렵고 아쉽기만 하다. 이럴 때마다 지하철 혹은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쓴다. 둘이 같이 했던 시간,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되짚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자연스레 앞으로 몇 달간 혼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나간다. 일기를 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모드에서 혼자 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셈이다. 이름하여 과일 칵테일식 결혼생활. 어느 날 디저트를 먹다가 떠오른 비유다. 그때 우리는 약혼은 했지만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남부 독일 모젤 강변을 따라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모처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과일 칵테일을 시켰다. 유리 그릇에 신선한 두세 가지 과일이 작게 깍둑선 모양으로 예쁘게 섞여 나왔다. 한 스푼 떠먹으니 서로 다른 과일 맛과 향기와 식감이 따로 똑같이 느껴졌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안톤, 우리가 결혼한다면 이런 식이겠지. 과일마다 제맛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섞여 더 맛있어지는 이 칵테일 같은.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이라 근사한 표현인데. 내가 한 말이지만 그럴듯하지 않은가. 안톤과 나를 과일로 비유하면 우리는 고유한 맛과 색깔을 가진 독립적인 과일이다. 이 두 과일이 섞였을 때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생활. 함께 할 때 오히려 각자의 고유함과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과일 칵테일식 공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과일 칵테일이 맛있고 보기도 좋으려면 한쪽 과일 맛이 너무 강하거나 한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흡수나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흔히 결혼은 자기의 반쪽을 찾는 일이라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불완전한 두 개의 반쪽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자로도 이미 완전체가 되어야 둘이 있어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자각, 혼자 서겠다는 각오,
혼자 버티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혼자 해내는 힘이 있어야만 둘이 같이 있어도 좋은 과일 칵테일식 결혼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비혼 상태든 결혼 상태든 관건은 혼자 있는 힘이고 그 힘을 길러야 한다. 내게 이 혼자 있는 힘이 생긴 건 장기간의 오지 여행 때도 긴급구호 전문가로 일할 때도 아닌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다. 나도 보통의 여고생처럼 학교 오갈 때나 시험 공부할 때도 도시락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혼자 조용히 있는 친구들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며 떠들썩하게 지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지 알았다.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무엇 때문인지 혼자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게 되었다. 교문을 나서는데 춥고 배가 고팠다. 친구들과 거의 매일 가는 학교 앞 분식집이 있었지만 거길 혼자 가려니 쑥스러워서 망설여졌다. 그러나 따끈한 라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쭈뼛쭈뼛하며 앉았다. 내 인생 첫 혼밥이었다. 분식집 이모는 늦은 시간에 혼자 온 나를 보고 친구들과 다퉜다고 생각했는지 내 눈치를 슬슬 보았다. 그러고는 시키지도 않은 떡볶이에 순대까지 갖다 주면서 괜찮아, 다들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고 하셨다. 그날 혼자 조용히 먹는 라면은 친구들과 왁자지껄 요란하게 먹을 때와 다름없이 맛있었고 생각보다 민망하지도 않았다. 잘 먹고 나가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여태껏 친구들이 없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았거나 다른 게 먹고 싶어도 그냥 우르르 같은 집으로 갔던 일들이 후회될 지경이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옵션 하나를 얻었다. 언제나 가치에서 벗어나 따로 또같이도 할 수 있다는 옵션. 한번 해본 일은 쉬워진다던가. 며칠 후 비 오는 오후에 학교 뒷문으로 몰래 나가 혼자 짬뽕을 먹었다. 짜릿했다. 혼자 식당에 갈 수 있는 나는 극장에도 산에도 혼자 가기 시작했다. 이런 일탈 혹은 용기는 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혼자 있는 힘이 생긴 거다. 누구랑 같이 있어도 좋지만 혼자 있어도 민망하거나 누군가가 아쉽지 않은 그야말로 혼자만으로도 충분한 상태가 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따로 또같이라는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덕에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 혼자 완행열차와 밤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갈 엄두가 났고 6년간 혼자서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따로 또같이 결혼 생활의 뿌리도 여기에 닿아 있다고 믿는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혼자 있는 힘이다. 심리학 관련 책에서 읽었는데 이 혼자 있는 힘 혹은 혼자 생각하는 힘은 일이 잘 될 때보다 엉키고 꼬일 때, 분하고 속상할 때, 깨지고 무너질 때,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바로 그때 훨씬 깊고 단단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힘든 일을 당하면 아, 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시간이구나 생각한다. 혼자 있는 힘이 세질수록 견디는 힘, 버티는 힘, 비교하지 않는 힘도 따라서 강해지기 마련이라니 힘든 시간이야말로 고강도 훈련 시간임이 분명하다. 결혼 3년 차, 나는 어느 때보다도 나답게 살고 있다. 과일 칵테일 안에서 내 고유한 맛과 색깔을 지키는 동시에 안톤 덕분에 그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혼자 있는 힘을 키우면서 살 거다. 그래야 둘이 있는 힘이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불광동의 감자보이. 안토네 글. 비아와 내가 사는 곳은 독바위역과 가까운 불광동으로 외국인이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혼자 다니면 사람들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비아와 함께 있을 때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조심스레 내가 누군지 묻기도 한다. 제 남편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 또는 아 하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내가 비아랑 같이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눈치다. 1년에도 수차례 한국에 오다 보니 아파트 주민 및 인근 상점 사람들과 자주 마주친다. 이들의 미소와 긍정적인 몸짓으로 미루어 내 신분이 어느덧 단순 방문객에서 주기적으로 오는 거주자로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우리 아파트에서 불광역까지 이어진 길에는 분식집, 횟집, 수리점을 겸한 철물점, 장작구이 통닭집, 흑염소 탕집 같이 내게는 이국적인 가게가 즐비하다. 분주하고 활기 넘치는 거리를 보면 절로 즐거워져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두리번거리는 게 재밌다. 한국에 살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매우 놀라운 경험도 한다. 그중 하나는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 몇 분 안에 나온다는 거다.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 말이다. 집에서 음식 주문을 해도 대부분 30분 정도면 배달된다. 네덜란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인터넷 쇼핑도 그렇다. 식품이든 소형 가전이든 아침에 주문하면 다음 날 문 앞에 와 있다. 매번 벌써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비아는 이런 신속한 배달을 로켓 배송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정말 이름값을 톡톡히 한다. 더구나 배송한 물건들이 집 앞에 쌓여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네덜란드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어서 말끝마다 정말이라니까 를 반복해야 할 정도다. 한국에서 또 놀란 일은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작년 겨울 강물도 얼만큼 추운 날 아침에 한강변을 달리며 운동을 할 때였다. 강변을 따라 곳곳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다. 게다가 따뜻하고 화장지가 있고 누군가가 조금 전에 청소한 것처럼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지하철역 화장실도 찾기 쉽고 청결하기는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화장실 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기까지 하다. 유럽과는 얼마나 딴판인가. 유럽은 대부분 유료에 그 수도 매우 적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쓰레기 분리배출이다. 한국 사람들은 전 국민이 쓰레기 분리 전문가인 것 같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분리배출이다. 우리 아파트의 나이 지긋한 경비원은 내가 나타나면 또 뭘 잘못 버리지는 않나 하는 눈빛으로 날 주시한다. 네덜란드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같은 통에 버리는데 한국은 분류 기준이 더 세밀하거나 완전히 달라서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십상이다. 한국에서 오래 지낼 때면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섹시랑 같이 있어 좋겠지만 네덜란드가 그립지는 않냐고. 내 나라 밖에서 하도 오래 살아서인지 나는 외국에서도 딱히 아쉽거나 그리운 게 없다. 한국은 네덜란드와 삶의 수준이 비슷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더욱 그렇다. 한국 생활의 모든 면이 100% 마음에 든다고야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 굳이 그리운 게 있다면 음식이다.
절인 청어 더치헤링.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맛은 기가 막힌 튀긴 소시지 프리칸델런. 검은 빵. 다양한 치즈와 전형적인 네덜란드 버터우유, 카르데멜크 정도다. 이게 다냐고? 그렇다. 수차례 반복해서 물어봐도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것뿐이다. 지금쯤 분명히 감자가 그리울 것 같은데. 어느 한가한 오후 비아가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감자가 주식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비아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뭘 하려는 거지? 세상에, 10분도 안 돼서 뜨거운 감자 한 접시를 내왔는데 글쎄 전자레인지로 삶아온 거다. 고맙긴 하지만 맛도 모양도 대참사. 비아, 먹고 싶었던 감자를 삶아주다니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진짜 감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그날 저녁 한국에 온 지 두 달 만에 육즙 풍부한 스테이크와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 제대로 된 안톤식 감자 요리를 만들어서 배 터지게 먹었다. 먹는 내내 눈과 혀와 뱃속까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나는 영락없는 감자보이다. 실은 한국에 있을 때 네덜란드 음식 타령할 일이 거의 없다. 워낙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만두, 갖가지 채소와 생선으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반찬, 각종 찌개와 국, 생굴, 싱싱한 참치회 등등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다. 자꾸 또 다른 게 먹고 싶어서 배가 빨리 꺼졌으면 할 정도다. 한국 음식에 관해서라면 나는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한국 맥주 외에 다양한 수입 맥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맥주를 즐기는 내게는 신나는 일이다. 길모퉁이 편의점에 체코공화국의 필스너 우르켈까지 있으니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대단하진 않아도 즐거운 삶. 비아의 글. 네덜란드에서 같이 지내던 여름 내내 우리는 2030 프로젝트에 대해 자주 얘기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계획대로라면 안톤의 한국 정착까지는 10년 남짓 남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한국말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나는 네덜란드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더불어 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슬슬 세우고 있다. 한국 어디에서 어떤 집을 구할지, 지금 사는 네덜란드 집을 처분할지 그냥 놔둘지, 안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 자전거, 마라톤, 등산 등 취미 생활은 어떻게 즐기고 신앙민 영성 생활은 어떻게 지속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안톤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는 연금 생활자이고 나 역시 앞으로 큰 돈 벌 일은 없을 테니 지금 가진 것을 잘 배분해서 쓰는 게 관건이다. 알뜰하게 쓰고도 남는 게 있다면 잘 나누고 가고 싶다. 이런 우리 생각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다. 대중서를 처음 써보는 그가 물었다. 인세는 얼마쯤 나와?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요즘엔 책 판매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얼마가 되었든 둘이 같이 번 인세 중 일정 부분은 우리 여행의 질을 높이는 데 쓰면 어때? 이제 둘 다 배낭여행자처럼 다니지 말고 좀 나은 숙소에 묵거나 좀 더 좋은 식당에 가는 거 말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우선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갈 때 타는 비행기부터 직항으로 바꾸자. 지금까지는 표값이 싼 비행기 타느라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돌아 돌아 다녔잖아. 그래요. 근데 인생을 우리만을 위해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렇기는 해. 쿠바 여행 때 생각한 대로 인세의 일부를 떼서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이나 단체를 도와주는 건 어떨까? 대찬성이다. 지원 규모가 크거나 특정한 분야라면 전문 단체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직접 주는 게 최고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세계 여행할 때 하루 여비가 10달러도 안 됐지만, 베트남에서 만난 당찬 30세 여성에게 컴퓨터 학원비로 100달러를 준 적이 있다. 그만큼을 때우느라 한동안 더 허름한 숙소에서 자고 더싼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그 돈으로 한 사람의 꿈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나는 내가 무진장 마음에 들었다. 이 똘똘한 친구는 후에 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버젓한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다며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다. 100% 찬성이야. 그렇게 하자. 그럼 인세를 어떻게 나눌까? 우리가 좋아하는 비율 50대 50은 어때? 우리를 위해서 50%, 다른 사람을 위해서 50%로 말이야. 아주 좋아. 그러면 인세를 주는 독자, 인세를 받는 우리,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두루두루 좋은 일이 될 거야. 그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번 책의 인쇄는 이렇게 쓰기로 결정했다. 2030 프로젝트 목록은 지금도 업데이트 중이다. 공동 프로젝트와 더불어 개인 프로젝트도 각각 따로 있다. 햇박사에다 아직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나는 이 개인 목록 역시 만만치 않게 길다. 목록은 요즘에도 계속 추가되는데, 지금까지 엄선한 공동 프로젝트 목록만 해도 다 하려면 120세까지는 살아야 할 지경이다. 욕심과 의욕을 잘 가려서 추리고 또 추려야 한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목록에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오른다든지, 유엔 난민기구의 수장이 되겠다든지, 알프스 근처에 멋진 별장을 사겠다든지 하는 거창한 목표나 계획은 하나도 없다. 그런 건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 누구랑 경쟁해서 이겨야만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아예 목록에 넣지도 않는다. 대신 우리 계획은 조금만 집중하고 서로 응원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들로 가득하다. 힘들지만 재미있는 일, 어렵지만 같이 하면 쉬워지는 일, 소소하지만 만족스러운 일,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일들. 대단하진 않아도 즐거운 삶. 안톤과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